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분배됩니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별 투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면 새누리 33, 민주통합 18, 통합진보 6, 자유선진 1석이 됩니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뒤 민주통합 15석, 통합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이 36석으로 배분 의석수를 3석 넘기게 되는데 이는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권역 비례로 명부를 쓰다 보면은 지역에서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발굴을 하게 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아는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좀 더 유권자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호남 제주 권역에서 5석, 민주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6석을 얻게 돼 비례성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초과 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적 안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